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6강 1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seem to 뭐뭐인 듯 하다죠. 뒤에 동사 원형 need 여기 걸었어요. 하는 듯 하다. 자, 특히 자, 우리에서 particularly가 need 또 수식해주죠. 자, 특히 필요로 하는데 자, 이야기들을. 자, during 뒤에 구 들어갔죠. during the times. 자, 시간인데 of a great sorrow and loss. 슬픔 그리고 상실감. 자, 우리가 슬픔과 큰 슬픔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는 기억해 remember how my parents 1번 brother 2번 and I 세 명이 자, keep ing 계속 이야기했는지 자, 서로 자, the story, 이야기인데 of my grandmother's illness, 할머니의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 자, both, A and B죠. During, 동안이죠. 그리고 after the event, the event가 말하는 건 할머니의 뭐 죽음의 이벤트겠죠, 여기서는. 죽은 후에, 죽기 전에랑 죽은 후에 이야기를 얘기했던 것을. 자, 거기는 무언가 immensely, 엄청나게, soothing 해주는 달래주는 것이 있었다. 달래주는. 자, in that process에서 대신 말하는 것은 아까 뭐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keep telling 하는 과정 여기에 that process가 여기 슈 여기. 자, 그리고 자, the way we repeated each other important details까지. 자,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반복했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또 감각인데 that we were containing our loss through the old recounting of experience까지. 자, 감각인데 우리가 containing 가지고 있던 자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loss 상실감이었죠. 상실감을 자 through old가 과거분사예요. 자 old가 뭐냐면은 순서가 정해진. 자, 순서가 잘 정해진, 자, 리카운팅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리카운팅은 여기서 뭐냐면은, 다시 이야기. 다시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of experience 경험에. 자, current research. 현재 연구. 어허. 자, 현재 연구들은, 자, 보여줬죠. About how memory works까지. 자, 어떻게 기억이 works에서는 작용이죠.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proves 증명해줘. 자, that we remember things. 우리가 기억한다고 사물을 better 더 잘. When we tell stories.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about. 자, 그래서 갑자기 기억에 대한 거 나온 거죠. 기억의 뭐 효율성이 나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답은 여기서는 당연히 3번 맞죠? 네, 3번이겠죠. 자, 그리고 the telling and retelling.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데스 스토리는 아까 할머니 이야기했죠, 할머니. 할머니의 이런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또한 셀프 작용했는데, 자, as 뭐로써 catharsis. 정화. 뭔가 감정을 정화시키는 것으로서. 자, 우리는 could 동사 원형의 1번 cry 할 수 있었고 laugh 웃을 수 있었고 그 다음 get angry 화낼 수가 있었고 get mad 미쳐서 날뛸 수가 있었고 그 다음 feel sad 슬프게 느낄 수가 있었고 over and over again은 계속해서 자, 그 다음 telling sort of stories까지 동명사가 주어져 자, 이야기하는데 sort of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necessary 필요한 자, 부분인데 of 뭐의 the healing process에 그러면은 치료 과정에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슬픈 이야기를 담아두지 말고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슬슬슬 다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볼 때 우리 뭐야 감정적인 치료의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이 주제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픈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의 치유 효과.